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국내 최정상 아이돌 스타들이 함께하는 스포츠 대축제 2021 서울 특집 아이돌 스타 선수권 대회 레전드. 저는 9년째 아육대를 진행하고 있는 아육대 화석 삼엽충 아메바 천영무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자, 첫 회 참가자로 시작을 해서요. 현장 리포터를 거쳐 테스터 자리까지 올라온 자타공인 아육대의 아들, 일명 아, 이틀입니다. 예. 아군요. 네. 매년 이제 명절하면 아육대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최정상급 아이돌 스타들과 함께했던 아육대인데 이번 설은 아이돌들과 우리 또 팬들의 건강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스포츠는 잠깐 멈추었습니다. 네. 대신에 아육대를 빛냈던 경기 중 명승부만을 모아서 12년간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대회에 참가한 아이돌만 누적 3,800여 명이 넘고요. 와우. 자, 그중에서 어떤 분을 이 자리에 초대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레전드만 모셔야죠. 그렇습니다. 네. 자, 고민의 고민을 거듭한 끝에 네. 명예의 전당입니다. 아~ 네, 멋진 전당에 걸맞는 레전드 선수들. 네. 자, 그리고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는 분들을 이 자리에 지금 모셔봤는데요. 자, 일단은 말이죠. 이분을 빼고는 아육대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려 9회 출전에 빛나는 아육대 레전드 오브 레전드고요. 네. 아육대 황태자다. 단거리는 기본이고 육상 종목 골고루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허들 마구마구 뛰어갑니다. 아, 잠시만요. 예. 소개 언제 끝나나요? 곧 끝납니다. 아, 그래요? 예. 높이 뛰기면 높이 뛰기, 네. 수영이면 수영, 게다가 풋살까지 종목을 가리지 않는 뽀뽀. 뽀뽀십니다. 아, 운동선수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도면? 운동선수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바로 아육대 체육권 올타임 레전드 민호! 민호! 불꽃 카리스마답게 네. 머리가 빨가네요. 불꽃 민호입니다. 카리스마 민호!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아육대 이렇게 또 레전드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샤이니 컴백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저의 커버 댄스도 바뀔 때가 왔어요. 아, 그런데 루시퍼 좀 바꿔주세요. 12년째 루시퍼 춤이 드디어. 그래요. 이제 언제까지 춤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네. 제가 전현무화 시켰는데 네. 전현무화 시켰는데 네. 이번에 한번 나오면 이번에 따라하실 수.